안녕하세요. 맥킨의 지혜투자클럽입니다. HLB 시간에 이제 공시가 나왔는데요. 국내 3호 BW 신주 인수권 행사를 통해서요. 추가 상장 소식이 있습니다. 2020년 이제 코로나 이후에 HLB는 유상증자로만 5,801억의 자본을 조달했습니다. 향후에 주주가치 제고에 대한 노력이 회사 차원에서 절실히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자, 오늘 주가는 3만 1,000원대 지지라인을 유지를 하면서 마쳤습니다. 이 부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공시를 바로 한번 살펴보면요. 항상 이제 투자자들은 특히 자본 조달 관련되는 부분의 공시를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추가 상장 관련해서 국내 3호 BW 신주 인수권부 사채 관련해서 행사 소식이거든요. 그래서 회차를 보게 되면 37회 차고요. 예, 추가 주식 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16,593주. 행사 가격 같은 경우에는 3만 132원입니다. 그래서 이 가격을 주고 이제 새로 납입을 하면서 신주가 이제 나오는 거죠. 16,593주. 그래서 이 부분들을 통해서 지금 이제 추가 상장 후에 전체 상장 주식 수가 1억 2,900만 주거든요. 거의 이제 1억 3천만 주 정도에 달하는데요. 자, 이제 최근에 이제 그 3분기 분기 보고서로 자본금 변동사항 관련되는 부분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 그동안에 HLB 입장에서 주식 수가 좀 어떻게 늘어났는지 주가가 잘못 가고 있는 것 중에 보면요. 2020년도 이후부터 주식 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는데 유상증자라든지 뭐 CB, BW 이런 것들이 꾸준히 이제 시장에 이제 신규로 들어오면서 일종의 이제 딜루전이 계속 나타나는 거죠. 희석화가 되다 보니까 이 부분들이 이제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제 확 와닿지가 않는데요. 이제 그래서 제가 한번 계산을 해보니까 2020년도부터 해서 2020년 말까지 여기는 이제 무상증자는 아예 빼버렸습니다. 예, 뭐 이렇게 무상 받는 거 있잖아요. 여기까지도 치면 훨씬 많았는데 실제로 이제 돈을 이제 제공을 하고 이제 주식으로 받아갔다 이렇게 이제 생각해서 무증을 일단 빼고 계산해 보면 2020년도에 549만 주 대입니다. 그리고 2021년도에도 보면 여기도 보면 무상증자가 있긴 있는데 여기도 빼버리고 무증 빼고 이제 66만 주. 그러면 대충 치면 한 600만 주 넘죠. 그 작년도에 또 유상증자 있었잖아요. 그 유상증자만 있는 게 꾸준하게 보면 전환권 행사가 있습니다. 신주 인수권 행사도 있고요. 이 전환권 행사를 통해서 이제 뭐 전환 뭐 우선주가 들어온다든지 뭐 컨버 예, 전환 사채가 뭐그 행사를 한다든지 BW 행사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꾸준히 이제 되면서 주식 수 자체가 작년에는 무려 1,100만 주가 이렇게 늘어났어요. 그러면 이제 앞에 2년 동안 600만 주, 요것도 한 1,100만 주. 그러면 거의 한 1,700만 주가 넘게 이제 시장에 들어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물량에 대한 어떤 흐름으로 주가가 쉽게 이렇게 못 가게 하는 어떤 영향, 뭔가 재료가 있어도 계속 이렇게 두드려 맞는 어떤 수급상의 어떤 부분들이 계속 이렇게 자본 조달을 했던 부분들이 있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투자자분들은 분명히 좀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회사도 이 부분들을 분명히 좀 알아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미상한 지금 전환사채 발행 행위를 보면 또 앞으로 또 나올 어떤 물량들이 뭐냐면요. 9월 30일 기준으로 전환사채 기준으로 또 이제 한 68만 주가 있습니다. 예, 33회, 36회차. 그 다음에 오늘 공시가 나왔던 게 37회차 이거잖아요. 요거는 BW 관련되는 부분이죠. BW도 지금 이제 미상한 관련되는 부분을 합쳐보면요. 180만 줍니다. 요거 두 개만 합해도 또 앞으로 또 이제 한 200, 한뭐 50만 주 넘게 또 이렇게 물량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시장에 이제 그 신규 주식 수들이 늘어나고 있으니까 뭔가 이제 희석되는 어떤 부분들이 계속 나오니까 주가가 굉장히 이제 무거워져 있는 어떤 흐름이니까 뭐 공매도 영향도 있고 뭐 다른 영향도 있습니다만 일단 무거워져 가는 부분들이 굉장히 이런 어떤 상황에서 또 원인을 제공하는 부분을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뭐 3호 관련되는 부분에서 회사채도 있어요. 그래서 자본시장 전체로 보면 이게 조달하는 자금 자체가 유증 관련되는 부분만
거의 이제 뭐한 6천억 가까이 되고요. 예,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전환사채라든지 신주인수급부 관련되는 부분도 앞서 보시게 되면 여기 금액만 하더라도 또 여기 한 230억이죠. 여기 또한 990억. 여기만 하더라도 또한 1200억 정도 들어가잖아요. 그럼 앞에 부분하고 합하면 거의 7천억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회사채 관련되는 채권에서 이제 3호로 또 보면 여기도 보면 또한 1200억 됩니다. 예, 그러니까 거의 뭐 8천억대, 9천억대 자본 조달을 3년 동안에 했다는 거죠. 그래서 진양군 회장이 이제 이런 어떤 M&A 전문가로서 자본 조달 이런 부분들을 잘해서 이제 뭐 M&A도 하고 했습니다만 이게 일종의 유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통한 보면 개인 투자자들의 이 희생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HLB가 시가총액들이 계속 이제 유지가 되고 했다는 부분을 또 반증하는 부분들이거든요. 에, 그리고 이제 이 내역들 관련되는 부분을 좀 보시게 되면요. 그 자본 조달을 해가지고 유상증자 관련되는 부분들은 보시게 되면 한 6천억대 자본 조달인데 대부분 보면 영업양수 관련되는 부분, 운영자금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쓰는 거죠. 월급도 줘야 되고, 그 다음에 채무 상환 같은 경우에도 거의 다 저금하고, 그 다음에 이제 확장을 하기 위해서 타법인 전권 취득, 타법인 전권 취득. 여기에 이제 한 4천억대 이상들의 어떤 자금이 또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확장하는데, 주주들의 어떤 희생이 굉장히 컸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3호 관련되는 부분에서 조달했던 자금이 한 1200억 정도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여기도 보면 이제 뭐 지분 취득이라든지 운영 자금이죠. 그리고 이제 남는 자금에 보시게 되면 한 이제 한 1000억대 자금이 지금 은행에 그 미사용 자금이 지금 이렇게 현금으로 갖춰져 있거든요. 뭐 이런 어떤 상황이니까 정말 이제 주주 가치를 제고를 한다라고 하면 그뭐 이렇게 임원진들이라든지 이제 진양호 회장 입장에서 보면 유증에서 적극적으로 좀 본인이 뭐 대출을 내더라도 참여를 하는 모습들이 그게 좀더 바람직하지 않았을까? 이 자금 내역들을 제가 한번 살펴보면서 이 주주들의 어떤 부분인데 계속 이제 이런 전환사채라든지 BW 발행을 해서 확장의 어떤 일로만 하는데 이제 향후에는 확장의 일로만 해서는 안 되고요. 반드시 이제 결과를 내면서 그 이후에 이제 주주와 같이 성장해야 돼. 지금 이런 어떤 상황이면 회사만 계속 이제 자본시장에 조달해가지고 확장하는 어떤 그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물량이 쌓이니까 주가가 무거워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좀처럼 이제 호재에서도 잘못 올라가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또 이제 공매도도 계속 이제 여기에, 그또 관여하는 또 빌미를 또 제공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주주가치 제고를 하기 위해서 이 향후에 좀 되면 자사주 매입이라든지 이런 어떤 자본 조달에 그 본인들의 어떤 그 대상으로 해서 자본 조달을 하는 부분들 분명히 들어가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무상증자라든지 이후에 자사주 매입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다음 달에 있을 뭐 코스닥 이전 관련되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게 말로만 주주들의 어떤 뭐 이야기들을 진양곤 회장이 많이 하잖아요. 인터뷰 같은 데 보면 그 실제로 이제 향후에 상용화 이후에서는 아주 적극적인 어떤 주주 환원들이 일어나야 되는 어떤 흐름이라고 봐야 돼. 몇년 동안에 이제 이런 것들의 어떤 토대 위에서 HLB가 타 이제 바이오텍하고 좀 차별화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서로 윈윈하는 어떤 구조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분기 보고서에 나왔던 부분들을 한번 살펴봐 드렸습니다. 자, 오늘 항서제약 같은 경우에는 0.92% 소폭 좀 내려갔고요. 예. 그다음에 공매도 관련되는 부분들은 뭐큰 물량은 없죠. 오늘도 뭐 1,100주 정도 뭐 ETF 관련되는 물량으로 뭐 추정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쇼커버링이 나오기 위해서는 이 공매도 잔고 자체가 예, 줄어야 되는데 이 930만 주대에서 839만 주대까지 그 줄고 난 다음에 또한 일주일 상간으로 좀 늘어났거든요. 근데 이제 11월 20일 월요일 기준으로 보면 소폭 다시 좀 내려갔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이제
시차를 두고 계속 나타나야 되고, 결국 이제 대차를 이제 그 체결하는 것이 반드시 공매도로만 연결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공매도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차를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대차거래의 어떤 체결하고 상한이 이제 시차적으로 이제 그 공매도 잔고에도 연결되면서 이 대차거래의 어떤 상한이 많이 일어나면서 공매도 잔고가 줄면서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이 쇼커버링이 원활하게 좀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이제 분위기상으로는 상한 관련되는 부분들이 계속 이제 체결보다는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주가에서는 어떤 긍정적인 어떤 흐름들을 볼수 있는 어떤 부분들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 이제 공매도 잔고 자체가 여기서 추가적으로 확 이렇게 내려가지를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900만 주대에서 한 700만 주대, 600만 주대 이렇게 내려가는 흐름들이 이제 어떻게 나오느냐가 주가 측면에서 좀 중요하고요. 그래서 뭐 분봉상으로 보시게 되면 오늘도 아침에 이제 3만 700원, 그러니까 3만 1000원대 밑단으로 내려갔다가 오후에 다시 이제 반등을 하면서 3만 1400원대. 그래서 3만 1000원대는 그 가운데서 좀 등락을 하고 있죠. 근데 시간에 다시 또한 100원 정도가 빠져서 이 5일선 부근에 3만 1000원대 부근에서 지금 거의 일주일 넘게 위로도 아래도 크게 세게 움직이진 않습니다. 근데 이탈은 안 하고 있다는 부분들이 좀 나름 뭐 의미가 있다라고 봐야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오늘 뭐 거래온 순간 거래량에서 모건 스탠리 쪽에서 일단 매수에 유입 관련되는 부분들. 그러니까 이 공매도 잔고가 많은 쪽에서 이제 들어오면 이제 이게 뭐 쇼커버링 관련되는 부분에 물량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로그램 쪽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 들어서는 3일 연속으로 일단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고, 그 다음 외국계 관련되는 부분들이 이제 이런 부분들은 뭐 조금씩 이제 쇼커버링이 나오고 있다. 근데 크게 지금 나오고 있지 않는 거죠. 이제 11월 이제 6일 날 첫날에 이제 나왔던 이런 정도의 어떤 흐름들이 나와야 주가도 좀 탄력을 좀 받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일단 3만 1000원대 흐름과 3만 2000원대 흐름 사이에서 3만 1000원대 지지를 받으면서 3만 2000원대를 넘고, 그 다음에 이제 3만 2000원대가 넘어서 지지를 해주면서 이 3만 5000원대의 7월 달에 가격을 넘어가게 되면, 요게 이제 장기 바닥권을 이제 넘어가면서 본격적인 어떤 상승 흐름을 볼수 있는 구간이고요. 4만 원대가 넘어가게 되면 장기 추세가 이제 바뀌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이 박스권으로 장기적으로 몇년 동안 진행되었던 부분들이 내년도 5월달 이전에 허가 관련되는 기대감으로 거래량 유입으로 이 변곡점을 나올 수 있는 어떤 중기 포인트는 35,000원, 4만 원대 라인은 어떻게 이제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올라가느냐, 이런 흐름이고, 그 스타트가 이제 11월달부터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11월달의 어떤 주가 흐름들을 계속 이제 잘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일도 이 흐름에서 32,000원대 도전이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